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북한을 꼽은 인권단체가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동원되는 강제 노동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더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북한 내 강제 노동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보상도 없이 의무적으로 노력동원에 소집되는 강제노동입니다. 어린이들은 대규모 집단체조나 농산일에, 어른들은 70일 전투, 100일 전투 등의 명칭에 따라 장기적으로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노동단련 시설이라는 곳에 수감된 채 주어진 일들을 강제로 하거나 국가가 국민들의 직장을 정해주고 월급 없이 일을 시키는 무상근무로 분류됐습니다. 탈북자 심층 조사 방식으로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네덜란드의 브레커 교수는 북한의 이런 노동을 현대판 노예 노동으로 규정했습니다. If you don't get paid for the work you do, basically you've been defrauded. But if you can't leave your assigned job, if you can't say no to demands put to you, that makes it modern slavery. If you can't leave the country. 브레커 교수는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현상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됐으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별도의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Condoned by the state, trading on the black market, for example,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at's where they will get their real income from which they make a living. 또 북한 주민들이 노동 단련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직장 내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현대판 노예제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